부산 이경주입니다. 자, 일요일 날에 제일 자신있게 또 붙어볼 수 있는 자, 메인 승부처로 접수를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주 일요일 날 경마가 상당히 난타전에 혼전 레이스들이 많습니다. 특히 이제 금요일 날 경마도 마찬가지고요.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어려운 나날에 이 접외당을 공략을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이번 부산 제 이경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구라를 하기 위해서는 배당도 좀 나와줘야 되는데. 자,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. 자, 우리가 이제 8월 31일 날이죠. 지지난주에 이 14조 마방에 6번 5억조로 한구라가 됐죠. 거기에 또 9번 가슴으로를 한방 붙여서 쌍승식이 266배당을 한방으로 찍어 먹었습니다. 자, 이런 거 먹으면 완전히 그냥 한 판에 그냥 게임이 끝나죠. 자,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배당은 터질 수밖에 없는 게 이번 또 1300m 레이스거든요.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이 하이군 경주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래도 한 방의 결과가 나름 또 나왔습니다. 3경주에 7번, 12번, 11조 골든킹에 완전히 미쳐 있었죠. 4.5배당. 거기에 또 6경주에 8번, 3번, 18조 마방에 완전히 미쳐 있었죠. 남도영웅. 쌍승식 10.9배. 한 방이었었고요. 또한 8경주도 6번, 9번 박근만이한테 완전히 미쳐 있었는데 배당은 약했어도 쌍승식 3배당짜리가 한 방으로 잘 나왔고 특히 이제 오너스컵에서는 일요일날에 뭐 거의 단통이었어요. 제가 단통이라는 것을 웬만해서는 잘 안 합니다. 경마라는 것이 변수가 상당히 많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경보대로에 완전히 삐리 꽂히다 보니까 뭐 하늘의 축복 연승대로 힘찬 집중 이런 걸 부를 겨를이 없었어요. 그냥 1번, 10번 단통! 쌍승식이 3.3배. 아, 이렇게 배당 약해도 단통이면 경마 재밌죠. 자, 그래도 이제 준비를 한 게 이번에는 저배당 쪽보다는 좀 중고배당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겠다.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, 개인적으로 이번 1300에서는 뭐 될 말도 많아 보이긴 합니다만, 사실 이 오게티를 가지고 있는 불안한 또 인기마들이 상당히 많은 게 또 이번 이경주입니다. 그래서 인기마들을 하나둘씩 꺾어내고 시작을 하다 보면 이번 1300은 좀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. 배당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그렇다고 100배당이 나온다라는 게 아니고 배당은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찬스가 왔었을 때 확실하게 우리가 그 찬스를 살리면 돈이 되죠. 그 와중에는 제가 팁을 잠깐 드릴게요. 그 와중에는 인기마를 한 마리 잘라드립니다. 13번이죠. 13번 이 임팩트 더 맥스. 요거 맨날 나올 때마다 인기마예요. 하지만 이 초창기 시절 16조 마방이 있었을 때부터 뭐 저희 관리 마필이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. 마체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. 그래서 임팩트 더 맥스를 잘라내면은 또 한번 이번 1300에서는 두둑한 배당이 좀 나올 수밖에 없다. 거기다가 또 인기마를 한 마리 더 자를 거예요. 인기마를 두 마리를 자르고 시작하면요. 마번도 최소 아낄 수가 있고요. 이왕이면 또 한 방의 결과가 승부가 잘 됐을 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. 자, 부산 제 이경주 메인 승부 한구라 레이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